성경에서가 진행과 춤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게요. 오늘은 이 차례예요. 왜 안 되죠? 얍! 이상하네요. 왜 안 눌러지죠? 시간이 이르자 제자들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와 같이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실 시간이 이르자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아 이거 같이 하며라.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거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에게 나에 대하여 알리어라. 먹기는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기다려라.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을 나에게 알려라. 많은 이를 제자들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게서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라.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많은 이들 제자들로 삼은 아버지가 아들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게서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라. 내가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 속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출 때까지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이렇게 마신 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구름 속에 완전히 모습을 같이 대고 올라가셨죠? 제자들은 그곳을 곧줄 하늘을 찾아보았어요.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셨다.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을 다 가르치신 후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그때 흰 옷을 입는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셨다.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떠나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세요. 맞아요. 오늘은 구름 속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